짧게 기시는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기시는 전체를 보면 제일 앞부분에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차례 제목 들어갑니다. 제일 앞에 서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경과 수리에 하는 대목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 방법은 둘이라 해놨으면 이 아라비아 숫자 두 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뒤에 그거 범위를 나타내는 갈로가 있죠. 중괄호가 이제 그게 어디에서 번호를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1, 2가 있다. 그러니까 1은 뭐죠? 3부에 기이하고 2는 논을 지은 대의를 표하면서 3부에 기이하는 데서는 또 세 개가 있다. 어디에 불법성 3부에 기이하고 논을 지은 대의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생을 교화하고 하나는 불도를 개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논체 정립을 하게 되죠. 논의 핵심을 세우는데 논의 핵심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신법이 있어서 그죠? 대성의 신근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이 논을 설한다고 해서 논의 핵심을 세우고 논의 단락을 다섯 단락으로 분류했죠. 챕터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로 대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섯 분은 뭡니까?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 이익분이로 대가 있다. 인연분 챕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논을 지은 구체적인 인연을 몇 가지로? 여덟 가지로 쓰라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그 경을 보고 지혜력에 있어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논을 보고 논을 의지해야만 그 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귀신론은 몇 번째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귀신론은 네 번째 작은 논을 읽고 많은 뜻을 함유한 것을 읽어서 그 진여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논을 설한다 했으니까 귀신론의 지은 의도가 그 이제 여덟 가지 인연 중에서 뭐 낱낱이 수행신신분이라든지 대치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상에서는 이고등락으로 1번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별상으로서는 일곱 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로도 그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 그리고 나서 논을 그래 해서 짓게 됐고 그 논을 지었으면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바른 뜻을 이제 세울 때 대표적으로 뭐 합니까? 대성의 법과 의를 총표했는데 법은 중생심이요. 의는 최상용 3대이고 그러니까 대성의 법을 세울 때는 심진여상과 심생멸상이 있다고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심진여문은 최대는 심진여문이 되고 상대 용대는 심생멸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의 뜻에 가서 뜻은 대성이라 할 때 대자는 3대를 뜻하는데 그 3대는 최대 상대 용대를 이렇게 밝히게 돼. 최대는 어디에? 진여문에 배대하고 상대 용대는 생멸문에 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라 할 때 성의 뜻은 부처님이 의지하신 바고 보살이 의지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보살을 추종하는 수행인들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연성을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는 무슨 분요? 해석분이 세 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다 끝났었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해석분 세 가지를 나눌 때 현시, 정의로 대성의 그런 바른 뜻을 이제 현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성의 바른 뜻을 현시할 때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는 대목이 있고 하나는 저 뒤에 가서 한참 뒤에 보십시오. 넘겨서 105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8페이지에 그죠?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있죠? 현시정의 큰 단락은 앞에는 법과 의를 자세히 하는 단락이 있고 뒤에서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두 단락이 크게 나눠지고 법과 의 단락이 너무 자세하게 나눠져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고요. 법과 의에서 법장문을 법을 설한 것을 법장문이라고 하죠. 대성의 법을 먼저 해석할 때 대성의 법을 해석하면서 뭐부터 해석합니까? 심진여문을 해석한다. 이 심진여문은 해석을 하면서
몇 가지로 해석합니까?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심진열을 바로 그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심진여상을 해석합니다. 24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진여를 바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심진여를 간략히 해석하고 심진여를 자세히 해석하면서 심진여체를 자세히 해석할 때 몇 가지로요? 두 가지. 먼저 심진여체를 밝히고 두 번째는 진여의 명을 밝히게 되는 거죠. 진여체를 밝히면서 진여를 밝히고 진여가 상이 끊어지는 거 뭐 비일이며 비이며 뭐 이런 게 저 20년상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었죠. 예, 말과 뜻인 것을 좀 밝혀가지고 거기서 끝나고 난 뒤에 진여 이름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나 진실되기 때문에 진이요 한결같기 때문에 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이름을 22페이지에 맺었고 이어서 진여에 대해서 수순 득입하는 것을 표하고 그다음 심진여상에 대해서 이건 좀 아까 조금 전에 심진여를 바로 해석한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심진여의 모양은 그럼 어떠냐 해서 총체적으로 표하게 되고 앞에 거는 심진여의 뜻이라면 여기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실공과 여실불공의 대의와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나서 또 따로따로 처음에는 묶어서 밝히고 나중에는 여실공을 따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여실불공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진여문이 끝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해석분에 많은 내용인 뭡니까? 심생멸문에 대해서 1번과 2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생멸문은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하는 대목에서 대달라고 되어 있죠. 심생멸을 예, 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예? 뭐라고요?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고 저 뒤에 가서 심생멸의 상을 해석하는 대목이 있었죠. 내용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제법 습생을 자세히 해석한 대목은 그렇게 하나가 이게 지금 빠져가 있어요. 예? 그 뭐 빠져가 있다 하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별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심생멸은 딱 자르면 뭡니까? 각각 불각이다 이거죠. 그죠? 각에 대해서는 본각과 시각에 대해서 간략히 쓰라고 그다음 시각을 자세히 쓰라고 그다음에 본각을 자세히 쓰라고 시각에는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 있었죠. 불각은 범부요. 상사각은 10주 이상, 발심주 이상, 초발심주 이상이라고 초발이 보살이라고 많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수분각은 정심지 이상, 10지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생상, 구경각 마지막 생상을 다 매려고 구경각을 얻는 것은 예, 보살 지가 다 했을 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멸상이라고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삼구사로 벌어지는 업을 조업하는 그 업을 지었을 때 생각 이런 한 생각이 앞에 일어났다 뒤에 잘못됐다 생각 바로 잡는 것을 우리 불각 멸상이라고 했죠. 이상은 뭡니까? 탐진치 만이견 여섯 개 흘러가고 주상은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을 다 뽑았을 때 칠지에서 그 지상이 다 사라지고. 다시 팔지에서 색자재지에서 이제 그 색자재지를 팔지에 얻게 되고 무생법인을 얻어서 구지심자재지 그다음에 법은지로 가서 보살지를 다 하고 난 뒤에 구경각을 얻으면은 생상의 마지막 무명업상도 사라진다. 이래서 시각이 됐을 때는 그 시각은 본래 본각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그다음에 각은 그 정도 이제 본각 은 성정본각, 수련본각, 아시다시피 지정상과 부사협상을 밝히고 지정상은 지혜가 깨끗한 모양이고 그 깨끗한 모양을 의지해서 수련본각에서 부사의한 공덕의 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고 성정본각에서는 거울과 허공에 비유해가지고 이 자성청정의 강대무변하고 뭐 언제나 깨끗하게 드러나서 그 여러가지의 뭐랄까 이 마음으로서의 구실하는 그 내용을 여실공경과 인훈석경과 법출리경과 연훈석경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끝나고 이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진여나 생멸의 각 같은 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수행하거나 그 공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익숙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불각의 뜻을 설하다. 근본불각 무명업상이라든지 이건 힘들지만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말불각을 자세히 해석하는데 지말불각은 3세 6추가 있습니다. 3세라고 하는 것은
불상응염으로서 나중에, 그죠? 불상응염으로서 또 뭐죠? 제8식, 예? 8식 위에 있다고 원연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죠.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 육주는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 수번대. 지상은 제7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제6식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상속, 상이 되어서 이하 집치, 계명, 조. 억계고까지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제6현전 의식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각에 대해서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을 총괄한데, 근본불각을 의 무명 업식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말불각의 망신분별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난 걸 갖다가 쭉 엮어서 말씀했죠. 그러고 나서 각각 불각의 동의를 설하면서, 같은 것은 불각도 마음이요 각도 마음이라서 같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일체 세간의 미진상의 와기를 질그릇을 구울 때 전부 다 흙이면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각은 각이고 불각은 불각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청정무구해서 물들 수 없는 가짜로 다른 걸 업한을 따라서 돌 수는 있지만은, 무명은 처음부터 악동한 것이라서 진여 본심하고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생멸 인연을 쭉 이제 해석하면서, 심생멸 인연은 오의로서 먼저 밝히죠. 오의가 뭡니까? 업식, 전식, 현식. 이거는 제8식이 되고, 지식은 7식의 대표가 되고, 상속식은 6식의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6, 7, 8식으로서 다섯 가지 뜻, 심식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무명, 상속식은 뭘 의지했습니까? 무명을 의지해서, 또 내지는 그 무명은 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진심을 의지해서, 이 훈습, 나중에는 훈습 나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의 유전함을 밝히고, 인연 최상의 기품을 밝히고, 모든 인연 생멸의 차별이 벌어질 때 심성은 뭐가 되죠? 그 인이 되죠. 그죠? 심성이 인이 되고, 무명이 연이 돼서 인연 생멸이 처음 약이 돼서 시작되고, 나중에는 다시 무명이 뭐가 됩니까? 모든 망념의 인이 되고, 나머지 전상현상으로부터 밑에 내려오는 게 연이 돼서 계속 이어지죠. 망심의 재연 차별을 밝히게 되고, 재연 차별을 밝히면서 거꾸로 집상응염이란 게 한 게 집치상이죠, 그죠? 그리고 부단상응염이란 게 상속식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긴 거꾸로 밝힌 됐죠? 수행해서 밑에서부터 끊어 나가는 순서대로 소리 나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지 상응염이 있고, 현색 불상응염, 능견심 불상응염, 근본업 불상응염. 근본업은 업식이고, 능견심은 전식이고, 현색은 현상, 현식,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른 말로는 현색, 불상응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세 가지는 상응염이고, 세 가지는 불상응염이라. 그 세 가지는 바깥에 외변 경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깥에 외변 경계가 있다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칠식으로부터 육식의 상속상과 부단상응염과, 집상응염이 교섭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거죠. 저기, 상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 능소가 뭐 갈라지지 않은 팔식의 통째로 있기 때문에, 아래아식 분윤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상응. 상응하면서 오염되는 놈도 있고, 불상응하면서 오염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명에 단절 때는 지유를 저기 밝힌 대목에서, 무명이 다른 거, 그 탐진지 같은 게 뺏겨지는 거는, 발심주라든지 발심주라든지 범부위에서 탐진지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되고 끊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흔적을 잡을 수 없고,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를 조금씩 지워가가지고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흔적은 비로소 어디서부터, 정심지를 얻었을 때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 단절이 있잖아요. 그죠?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가 저 밑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상, 멸상 이런 데서는 좀 지울 수가 없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그 뿌리에 건재배가 있는 중간쯤 이렇게 줄기나 가지 정도 잘라야 무명도 비로소 그 뿌리가 다치게 돼가 있다. 잎사귀 한두 개 딴다 해서 그나마 안 죽어요.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 뿌리가 하나, 이쪽 하나가 다치면 저쪽 가지가 상해버리잖아요. 그죠? 가지 큰 걸 하나 자르면은
밑에 나무 옮길 때 어떻습니까? 나무를 뿌리를 잘라 옮기면 위에 가지를 잘라줘야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밑에 뿌리를 잘랐는데 가지가 남아있으면 뿌리가 받쳐주지 못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 번뇌를 자르기 위해서는 잎사귀 하나 두 개 따고 과일 뭐 꽃이나 이런 거 한두 개 딴다 해서 선조에 나오더니 적엽신지는 아불렁이라든지 뭐 잎사귀나 가지 지말지인 거 몇 개 땄다 해가지고 그 무명의 뿌리가 다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탐심 안 내고 진심 안 내고 여러분 얍사반 이런 걸 해가지고 무명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탐진치가 많이 제압되고 아집을 뽑을 수 있는 상태, 그까지 갔을 때 서서히 지금부터 무명을 지울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단절의 지위를 밝히고 그리고 상응 불상응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지혜와 번뇌장이 있죠. 번뇌에 휘말리면 이제 세상에 그냥 오염되고 탁하고 계속 괴로움 속으로 힘에게 되는 거고 지혜에 막히게 되면은 뭡니까? 일제사회에 알아야 될 바를 제대로 분별하고 요랑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심은 번뇌이고 무명은 지혜가 된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생멸, 신생멸을 해석할 때 추세 생멸의 상을 밝히고 추세 생멸의 뜻을 밝힌다. 뭐 이래가지고 그 중에 추중추는 뭡니까? 저쪽에 집지계명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것은, 예? 뭐라고요? 상속 집지? 그 있죠. 그 어디 있어요? 저기 추중추 있잖아요. 집치 계명, 예? 집치 계명 저기 상속 집치, 예. 상속 집치 집상학념하고 어디요? 상속상 집치상하고는 추중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추중세는 칠시기가 되죠, 그죠? 삼세 육추의 우두머리 추 추중에 가장 미세한 게 뭡니까? 지상. 그 다음에, 세 중에, 팔식의 미세한 것 중에 좀 거친 것들은 누구죠? 전상? 현상이 이제 거치게 되고, 세 중 세는 뭡니까? 업상이라고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심생멸에 대해서 대충 끝내고 난 뒤에, 심생멸로서 이제 법을 밝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제법의 발생만, 앞에는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통해서 이제 그 생멸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생멸법을 이제 훈섭을 통해서 쭉 밝히게 되는데, 훈섭의 이름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는 진영훈섭이요. 두 번째는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둘로 나누자면은, 정훈섭과 염훈섭으로 나눌 수 있다. 정훈섭에서는 망심훈섭과 진영훈섭이 있고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염훈섭에서는 그죠? 염훈섭에서는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고 정훈섭에서는 그 뭐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들어갑니까? 망심훈섭이 있다. 망심훈섭을 우리 다른 말로는 진여로 가는 신심을 일으킨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훈섭이라 한다. 그때는 진여 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망심이라고 해주자 이 말이죠. 그러나 진여로 갈 수 있는 뭐를 제공한다.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망심훈섭과 진여훈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끝내고 나서 정훈섭에 와서 망심과 진여훈섭인데 진여훈섭에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자체 상훈섭이 있고 그리고 용훈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훈섭을 따로 별도로 차별련과 평등련에서 밝히게 되고 그리고 채용훈섭을 묶어서 미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범부 밑에 좀 못 알아는 단계 있잖아요. 그죠? 범부, 이게 이성보살들은 뭡니까? 미상응이라고 밝혔고, 상응해가지고, 본심하고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계절을 마련한 사람들은 법신보살 이상을 채용훈섭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염정훈섭의 상속과 단절을 얘기하게 되는데, 염정훈섭에 상속되는 것은 진여자성이고, 단절되는 것은 무명업식이죠. 예? 그러니까 진여는 상주진심이라서 영원 불멸하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은 무명 번뇌지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대승의 법장님의 문의 얘기는 끝나고 대승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의는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인데 최대, 상대를 묶어서 총이 해석하고 용대는 따로 묶어서 이제 해석하는 용대를 총괄적으로 해석하고 용대를 자세히 해석하는데 용대를 해석하면서 마음의 작용이 있다.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반 범부나 이성의 입장에서는 뭐로 나타난다?
응신 추잡하게, 그죠? 초작게 모생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범부의 응신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기 수행의 결과로 해가지고 지녀심의 수행했는 보답을 해서 받는 법신보살이 보는 채는 뭡니까? 보신으로 자기의 마음을 작용시킬 수 있다, 용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응신과 보신을 제차로 밝히면서 불과거로는 뭘 봅니까? 응신을 보고, 상사각으로는 보신을 보고, 업식을 여의고는 법신을 제대로 이제 본다고 이렇게 나왔고, 거기서 용대, 최대, 용대, 상대, 이게 대의 뜻을 이제 묶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강대 무변한 색채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됐다? 마음에서 심체가, 심성이 색채이고, 색채가 심성이라고 하는 심불이를 이제 쭉 얘기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요 생멸의 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거는 현시정의에서 큰 대단락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둘째로 가서 현시정의는 끝나고, 삿된 이제 대치사집을 볼 수 있겠는데, 대치사집에서는 크게 인하견과 법하견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상도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에 출발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지혜롭게 이제 분별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데, 분별 발치 도상은 세 개의 발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신성치 발심이요, 하나는 행 발심이요, 하나는 정 발심이 됩니다. 신성치 발심을 가장 크게 다루는 이유는 기신론 자체가 여기서 반드시 중생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가정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할 수 있는 수순대로 직심, 뭐 심심, 대비심을 갖추게 되면은 바로 진여법에 자연스럽게 기순하고, 그러면 기순하는 방법 중에서 사종 방편을 옆에서 곁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라면 선전할 때 이렇게 나오죠. 파나 계란을 곁들여 잡수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종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그냥 뭐 해도 좋지만, 곁들여 잡수시면, 김치를 곁들여 잡수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성지 발심을 한 그 공덕을 밝힙니다. 이런 걸 안 밝히면 중생은 보여줘야 믿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잘 안 믿으니까, 자리와 이타에 이래이래한 공덕이 있다. 그래도 미세가실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그리고 진실행을 또 찬단하고 따라가길 바라는 것을 신성지 발심을 장하게 분별 발치도상에서 끝내고 나서 해행 발심은 육바라밀로서, 그죠? 단나바라밀, 아까 뭐가 나왔죠? 시라바라밀, 산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로서 어떻게 법성이 마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가 반야바라밀 행을 행할 때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머무르는 바 없이 아상심을 빼고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하면은 너야말로 신성지 발심이 완성돼서 해행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십향에서 앞으로 완성을 해서 십지 보살로 나아갈 수 있는 정발심으로 갈 수 있는 계제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해행 발심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신성지 발심과 해행 발심은 뭡니까? 상사 발심이라고 해서 유사 발심이죠. 유사 석유 요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유사 발심에 불과한 거죠. 진 발심은 뭡니까? 정발심이 되겠다. 왜 그러냐? 정심지에서, 십지 초지에서 견도를 이루어서, 비로소, 비록 그 망상 분별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드디어 산속을 헤매다가 할로를 찾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죠? 오솔길을 헤매고 헤매다가 산속을 헤매는데,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토끼길 같은 데를 쫓아다니다가 이 정발심 쪽에 오니까 이제 대도로 비로소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정표가 보일 만한 상태로 나온 것을 정발심이라고 해요. 이래서 정발심은 십지위 전체를 가지고 통체적으로 해서 십지, 저기 정발심은 어느 정도 경지에서 한다. 이래서 그렇게 지위와 정의와 그 덕을 찬탄하고, 그리고 따로 정발심이 되고 나면 미세한 세종의 모양이 나오는데, 처음에 진심, 진심이니까 거의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방편심, 어떻게 하든지 방편을 동원해서 불굴의 정신으로 용맹하게 정진하는 마음으로서 방편을 이제 밝히게 되고, 자비로워지죠, 방편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완전 부처님의 구경각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정발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흐르고 있다? 아직 여전히
업식심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제 10지 중에 10지, 다 등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의 이제 눈만 뜨면은 앞으로 망망대해가 쫙 이렇게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10지, 제 10지, 마지막에 이런 공덕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우리 발심주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발심주에서 뭐 치주주, 수행주, 뭐 생기주, 뭐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그 다음에 뭐죠?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십주, 그죠? 십주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뭐 발심주, 치주주, 뭐 수행주, 치주주, 이래 나가지고 생기주, 그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왜요? 그래 해가지고 법왕자주,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거. 법왕주 다음에 뭐지? 간정주죠? 법왕주까지가 아홉 단계 아닙니까? 이 아홉 단계를 다 합치더라도 마지막 뭐죠? 간정주 한 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바다와 연못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십지에서도 이제까지 처음에 사과가 요만큼 연결했을 때 사과가 2분, 2개월 자란 거, 3개월 자란 거 다 했을 때 뭐 배속에 있는 아는 열 달을 채우더라도 태어난 아 하나만큼 못한다고. 예? 다 합쳐도 못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지에 제 십지를 얘기하는 거는 제 마지막 주를 얘기하는 거는 거기 마지막 주의 정발심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뭘 감히 얘기합니까? 열의 일체 정지를 이 바로 정발심이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그래 앞부분에 일지부터 구지까지 다 합쳐도 마지막 하나의 그 등각의 그 공덕에는 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일체 정지로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심이 마지막 완성 상태는 이것이야말로 초발심시 변 정각이라는 상태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까지 수행신심분 이전까지를 정리 다 했습니다.